일제강점기 몽골에서 독립운동 거점을 만들어 나라를 지킨 대함 이태준 선생. MBC 경남은 그의 특집 다큐멘터리도 만든 바가 있는데요. 몽골의 슈바이처로 불린 이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그의 고향 함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한가운데 한국인 의사를 추모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1910년대 몽골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염병을 치료하며 몽골의 슈바이처로 불린 대함 이태준 선생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몽골 정부에서 약 2,000평의 그 부지를 제공을 했었고, 1883년 함안에서 태어나 24살에 세브란스 학교에 입학한 대함 이태준 선생은 세브란스 재학 시절 도산 안창호의 권유로 비밀 청년단체에 가담하면서 독립운동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날로 심화되는 일제의 탄압에 1911년 중국으로 망명하고 현지 병원에 근무하며 무관학교에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독립운동가 우사 김규식과 몽골의 비밀 군관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몽골로 거처를 옮깁니다. 약속한 자금이 도착하지 않아 학교 설립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대신 울란바토르에 세운 병원 동의의국은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 거점이 됐습니다.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죠. 숙식 제공이라든가 뭐 교통 편의 제공,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자금을 이제 주기도 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고향 함안군에도 생겼습니다. 이곳은 이태준 선생 추모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천장은 이태준 선생이 주로 활동했던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 형태로 꾸며졌습니다. 기념관엔 이태준이 안창호 선생과 나눈 편지 등 그가 남긴 발자취가 녹아 있습니다. 이동식 주택, 게르를 갖다가 좀 지어가지고 게르의 체험관을 만들어서 그 체험관에서 충분히 이 몽골이나 또 대함 선생님의 행적에 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만들고 싶고. 이역만리 타지에서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해 피땀 흘렸던 이태준. 그의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해 나가는 건 이제 남은 후손들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